안녕하세요, 단순입니다. 긴 장마로 다들 지쳐 있으시죠? 분명 올해는 사상 최대로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막상 시원하니 무더운 여름 날씨가 그립기까지 합니다. 여름이 오기도 전부터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여름이 너무 시원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러다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닌가 또 걱정이 됩니다.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입니다.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더라고요. 저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지금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저의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. 단어만 듣고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.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가 학창시절 때 하던 공부처럼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. 어릴 때는 대학과 취업을 위해서 국영수 위주로 하기 싫은 것까지 전부 다 공부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, 알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. 딱딱한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게 되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찾아서 하게 됩니다. 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라면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면 되고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공부를 하면 됩니다. 저도 처음에 경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 재미없는 걸 어떻게 공부할까 또 걱정부터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재미없는 경제 공부가 생각났으니까요. 하지만 요즘은 여기저기서 서로 알려주려고 하니 저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 열심히 듣고 읽고 하면 되더라고요. 내가 투자도 안 하는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투자를 하지 않아도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기름을 넣으려고 했을 때 유가가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가장 저렴할 때 부모님 댁이랑 저희 집이랑 기름을 넣었고요. 요즘은 또 금값이 한창 오르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처분할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처분을 하라고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소소한 재미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더 경제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고 다른 사업이나 일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도 산업 전반의 변화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. 자기가 하고 싶은 일, 궁금한 것부터 한번 조금씩 시작해보세요.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. 그러다 또 다른 거에 흥미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그러다가 자기의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운명을 일찍 만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만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. 이것저것 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마세요. 그렇게 배워도 나중에 뭔가를 할 때 그렇게 조금씩 배워둔 것들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. 정말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.